지난해 11월 1일 그날따라 이삭의 엄마는 몸살 기운으로 하루 종일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슈퍼그랑저 끝났어! 아유, 이제 그만 봐. 싫어, 동민이네 집에서 같이 볼 거야. 동민이 집에 가서 보려고? 응! 알았어, 엄마가 꺼내줄게. 아유, 뭘 저리 올려놔. 다섯 살 막이 이삭이는 비디오 보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비디오 끝나면 곧장 와야 한다. 응. 야, 신났다. 친구 집에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가 함께 보는 것은 평소에도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결혼식은 무사히 끝나셨죠? 수요일 날 신혼이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그 신부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도 같이 서울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우, 애가 골아떨어졌네. 친구 집에서 놀다 온 이삭인 피곤했는지 5시경부터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 혼자 중간에 깨어나면 어떡해. 한번 잠들면 4시 자는데 뭘. 그래도 그렇지.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집을 비운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삭인 한번 잠들면 여간에서 깨지 않는 데다가 시어머니가 와 계신 작은 집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였습니다. 금방 다녀올 생각으로 부모는 이삭이를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괜찮을까? 금방 갔다 올 건데 안 그래요. 그래? 그렇게 엄마 아빠가 집을 비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 잠에서 깬 이삭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평소엔 쉽게 들락거리던 현관문도 당황한 탓에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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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디 갔지? 이삭에겐 온통 엄마를 만나러 가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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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그만큼 많이 불러서? 근데 엄마가 안 보여? 엄마! 이삭의 집은 4층, 10m도 넘는 높이였지만은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디오에 나오는 제트맨처럼 날아가기만 한다면. 학원 차를 운전하는 한석 씨는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출근한 길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예, 예, 꼬마야? 괜찮니? 아니, 저 위에서 떨어졌나? 한석 씨 생각엔 아이가 아파트 어딘가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예. 살아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아이에겐 전혀 괜찮니? 반응이 예? 없었습니다. 한석 씨는 조심스럽게 손과 발을 간지러봤지만 아이는 하얗게 질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때?
어? 꼬마야, 왜? 야, 꼬마야. 어디를 얼만큼 다쳤는지 모르는 아이를 함부로 옮길 수도, 그렇다고 차가운 맨 땅에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전혀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위에서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에 평상시에 119를 통해서 봤을 때 골절 환자들은 쉽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있어. 어? 어쨌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저기요 주차장이요. 아이가 떨어졌어요. 어디요? 빨리 오세요. 야, 떨어져. 아주 좋고 있어요. 떨어졌나? 한석 씨는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아이의 몸을 더듬어 봤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안으로 옮기죠. 네, 그럼 경비실 들어가죠. 한 씨는 아이의 목과 허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습니다. 저 아저씨, 바닥에 깔고 없어요. 네, 잠깐만요. 예. 어디를 다쳤는지 모르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는 것보다는 눕게 하는 편이 좋다고 판단한 한 씨는 재활용 헌옷을 바닥에 깔고 아이를 반듯하게 눕힌 다음 체온 유지를 위해 난로를 피워줬습니다. 이제 다 뜨실 거야. 자,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응? 이거 왜 이래? 응? 꼬마가 아파트에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다고요? 예. 아니 어디서? 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이고 참 큰일 나네. 알았어요. 예. 집에 가서 바로 연락할게. 예, 빨리 좀 갔다 오세요. 네. 자, 꼬마야. 예. 온기가 퍼지자 아이가 차츰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깨어났어요. 이제 정신이 드니? 엄마. 그래 엄마 곧 오실 거야. 엄마. 그러면 몇 살이니? 엄마. 그러면서 엄마를 찾는 것이 의식이 뇌를 다쳤다거나 어떤 큰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다친 환자는 아니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할 수는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순천소방서 왕조파출소 구급차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다쳤나 모르겠네. 예, 예, 예. 어? 아이고, 예. 세상에 애기가 엄마가 없어 집에서 떨어졌나 봐. 좀 정신을 깨나 봐. 아니, 안 다친 건 사기 아니야. 죽지 않는 것만 다친 거야. 예, 새벽 시점에서 하는 애기예요. 경비실에 모여든 아파트 주민 중에 다행히도 이삭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조금만 참아봐. 엄마야, 엄마야. 구급대원은 우선 이삭의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머리나 허리, 목뼈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왜 아파? 배가 아파? 아니요. 이제 걱정 마세요, 이제. 아, 네. 예. 아빠, 여기 아파? 여기? 내부 장기가 봐야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빨리 갖고 온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게 좋겠어. 빨리 이송할게, 그럼. 처음에 4층에서 아기가 떨어졌다는 접보를 받고 갔을 때 그 고층에서 떨어지면 머리 부분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 쪽에 많은 외상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본 결과 그 환자는 머리 부분에는 상상 외로 약간의 찰흙만 입고 있었고 복부 쪽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내부 장기가 파열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들 것을 사용할 수 없었던 대원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골절에 대비해서 두 사람이 각각 목과 허리를 반듯하게 받쳐들고 구급차까지 옮겼습니다. 예. 참아. 안 아파. 아유. 저 순천병원으로 가니까 애기 엄마 오면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럼 수고하세요. 예. 내원 당시 골절을 의심했고 복부에 어떤 이상 소견이 있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상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이 있었으며 복부에는 후복막에 기포 소견이 보여서 후복막 장기의 파열을 의심해서 대학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사기는 잘 자겠지? 이삭이 부모가 서둘러 온다고 돌아온 것은 두 시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사기 엄마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왜요? 누나 찾아왔어요? 사기가 떨어졌어. 지금 순천 병원에 있다고. 예? 예? 우리 사기가요? 그래 빨리 가봐. 찾으세요. 잠자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부모에게 이삭의 사고 소식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습니다. 부산대 컴퓨터과학과 졸업을 앞둔 박태환 씨는 요즘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불편한 것도 힘든 것도 많았지만은 태환 씨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늘 옆에서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전 그날도 태환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갔냐? 예, 지금 차 안에 장애인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러는데요. 예.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 저 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쪽요? 예. 고맙습니다. 예. 졸업을 맞이해서 저기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좀 추억도 좀 만들고 싶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4학년 2학기가 되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래서 부석사로 이제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동해를 거쳐가지고 부석사로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길이 많이 험하네. 부석사 경내로 통하는 샛길까지 차를 타고 온 세 사람은 다시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들어가야 했습니다. 산 중에 있는 절이 다 그렇지만은 부석사로 올라가는 길은 유난히 계단이 많습니다. 태환 씨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힘겹게 계단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이 계단 또 있다. 못 가겠다 이거. 야, 좀만 힘내자. 아, 저쪽으로 가면 되겠네. 어, 이거 편지네. 그럼 이리 가자. 계단도 없고. 자, 이리 와. 조심.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이제 약간 많이 높은 그러니까 꼭 구석구석까지는 구경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큰 건물 정도만 구경하고 보통 내려오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대웅전을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다 왔네. 자, 어, 요 하나. 자, 하나. 조심, 조심. 자,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요가 무량수전이다. 아, 요게 중간에가 볼록하고 위에가 짤록하고 그래 배울린 기둥이라. 어, 태환아, 우리 사진 한번 받아줘. 상호선배하고. 그럼 멋있게 잘 봐라. 오케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곳. 사실 태환 씨에게는 세상은 늘 계단과 턱처럼 장애물이 많습니다. 왜? 내가 화장실이 좀 급해. 조금만 기다리래. 버터 갔다 온다. 아이고, 자식 얼마나 참았으면 저라겠네. 보통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그 길이 좀 험했기 때문에 항상 두 명이서 같이 가는데 그 내려오는 날 그때는 좀 그 내려올 때 종우가 이제 그 화장실 간다고 가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붙잡고 안 그래도 내리막길이라서 밀 수는 없고 붙잡고만 가는데. 저는 뭐하노? 모르겠다. 이 완전 내리막길이라 성호 씨 혼자서도 휠체어를 충분히 잡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휠체어 앞으로 넘어지면서 정상인 같으면 그냥 앞으로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저는 약간 이 휠체어를 오래 타다 보니까 좀 운동신경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휠체어가 넘어지면서 제 몸도 그냥 앞으로 같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 위로 휠체어가 덮치는 바람에 좀 사고가 크게 된 것 같습니다.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진 태환 씨는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정아, 사람 좀 데려와. 그래 그래. 정아, 많아. 야, 정우야, 빨리 와봐, 빨리. 야, 야, 무슨 일인데? 빨리 와. 어? 어찌된 건데? 아, 왜 어디 다리가 다치나? 다리 부러진 거 같아. 어찌나 그랬는데? 도와주사라고 끝나. 잠깐만 기다려봐라. 네, 사람 좀 불러올게. 참아라. 마침 지나는 여행객이 있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야, 좀 부러진 거 같은데 어떡할까? 야, 네 버터 가서 119에 신고부터 해라. 그래. 아, 맞다, 맞다. 그래, 119 신고하고 올게. 아니, 좀 도와주소. 그래, 그래. 얼른 신고부터 해야지. 이거 끝났구만, 이거. 스님! 저 친구가 얘 사고가 났는데 야. 태환 씨의 일로 조용히 했던 경례가 부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밑인데요. 예,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아, 예예. 영주소가 여보세요. 119지야. 예, 여기 부속사입니다. 휠체어 타는데 친구가 지금 뼈가 부러져 갖고 지금 내려가지 못하거든요. 그 지금 뼈가 지금 부러졌는데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그래 부목을 준비했으면 좋은데. 부목을요? 예. 이렇게 평평한 걸로 돼야 됩니까? 그렇죠. 나무 작대기 같은 그런 걸로. 예. 그럼 오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지요? 예, 30분이요. 우리가 사이렌을 울리고 갈 테니까 그 차에서 나와 계세요. 소식을 들은 스님들이 나무판과 봉대를 구해왔습니다. 스님 한 분이 소방서에서 일러준 대로 태환 씨의 다리를 부목과 붕대로 고정시켰습니다. 여행객도 태환 씨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면 부지 사람인데 그렇게 도와줘서 그 자세가 태환이가 너 사고 난 그 자세가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참 받치고 있는데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다 이렇게 받쳐주시는 게 그분한테 정말 감사하고 그래요. 조금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다리엔 엉성하긴 했지만은 응급 처치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인보다 다리가 약한 태환 씨를 싣고 먼 길을 가려면은 제대로 된 응급 처치가 필요했습니다. 됐어요. 환자는 부목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증도 많이 호소하고 골절된 상태가 심해서 그 부목을 풀고서 저희 부목을 다시 갖다 대면서 통증을 되도록이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가면서 조심스럽게 부목을 대고서 병원까지 이송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휠체어 생활을 해온 태환 씨는 하체가 매우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사고에 비해 부상 정도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환자분 내원 당시에 양측 좌측 슬개골 골절이 있었고 우측 대퇴골 과상부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환자를 그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통제 투여를 하고 그리고 수액을 하나 달고 환자분이 그 연고지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원을 하였습니다. 그 후 태환 씨는 두 달이 넘도록 양쪽 다리에 기부술을 하고 지냈습니다. 비록 힘든 여행이었지만은 태환 씨에게는 혼자가 아님을 새삼 깨닫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대학 내내 붙어 다녔던 친구들과 마주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생애 마지막 방학 아이가. 아니 그럼 1월 달에 계속 그 랩에 이제 나가고 졸업식 할 때는 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수는 있지. 그래 우리도. 하지만 박씨 삼총사, 박태환, 박성호, 박정호 세 사람의 따뜻한 우정은 오래도록 이 교정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열흘 앞두고 예비부부 박흥만, 마정주 씨는 이날 신부 쪽 친구들과 한바탕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저녁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밤늦도록 계속됐고 예비신랑 박흥만 씨는 이미 만취해 있었습니다. 갈비집에서 진짜 식사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조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괜찮냐고 여러 번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단란주점 가가지고 나오더라도 이제 우선 가자 했거든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채하나? 그만큼 모놓고 뭔 채인다 그러노? 이거 한 번. 이런 자리면은 의례 그렇듯 신랑에게 집구전 술 세례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 술이 약한 박흥만 씨였지만은 이날만큼은 주는 대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날은 아무래도 신부 우인들이고 또 이제 또 남자 체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권하는 대로 자 마시다 보니까. 정신 좀 차리고 빠가 무슨 집에 가야 돼. 이리 나가 오빠야. 정신 좀 차리고 이리. 아유, 오빠야 좀 똑바로 걸어라. 완전 다 쳐다본다 이가. 능사시럽이라 진짜. 아유 오빠야 힘들어 죽겠다. 좀 똑바로 걸어봐라. 정신 좀 차리고. 아이고 좀 됐네. 아저 어디 가는겨? 동산동네. 우리 집도 그런데. 택시기사 이진우 씨가 두 사람을 만난 것은 밤 12시가 다 돼서였습니다. 예. 얼마나 먹는 데 내려댔는겨? 좀 많이 먹었어요. 오빠 좀 찾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저씨. 네. 오빠 정신 좀 차리라. 아가씨가 애원을 하더라고요. 제발 좀 태워달라고 목적지까지. 그런데 그 시간에 바쁜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좀 거절하더라고. 그리고 또 술이 많이 또 체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편으로 생각했죠. 나도 스무고 저럴 때가 있는데 참 내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입장을 바꿔놨을 때 내라도 그냥 가면은 태워줄 사람이 있겠더라고. 그래서 오빠야 괜찮나? 정신 좀 차리봐라. 택시 아니다. 어쩌다 술을 그래 드셨는겨? 많이도 묻네. 댕기풀이 하는데 술을 막 이긴다 아닙니까? 친구들이 대기 짓궂네야. 요새 말입니다. 술도 잘 못 마시는 사람인데. 아, 오빠야. 그럴 수도 있지요. 뭐 그게 나 추억 아닌겨. 와 오빠야 와 속이 안 좋나? 오빠야 조금만 참아보지. 오빠야. 아이고 아저씨 안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차 좀 세워주소. 속이 거북한 박 씨를 위해 택시가 멈춘 곳은 영도 해안 절벽을 따라 나 있는 이송도로변이었습니다. 빨리 내리소. 오빠야. 아이고 잘 내리고. 아이고야 이거 어쩌노 이거. 아이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야 빈택시도 없는데 이거 어쩌려고야. 속 좀 좋아지면은 딴 택시 한번 잡아보지 뭐.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집도 같은 방향인데 내 기다렸다 같이 가십시다. 미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야. 오빠야. 오빠야.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도로변에 있을 줄 알았던 박흥만 씨가 홀연히 자취를 감춘 오빠야. 것입니다. 떨어졌다는 생각은 들던데 근데 저 막 찾았거든요. 처음에는요 없어져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창피해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그래 좀 더 안으로 들어갔나 해서 들어가니까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계속 절벽이 돼요.
예? 사람이 없어졌어. 아, 잠깐만. 아이쇼. 오빠야. 아이쇼. 형 안 넘겨. 맞아요. 분명 여기 있었어. 오빠야. 아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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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숲이 우겨져가지고 캄캄하고 그래서 그때 시간이 그래서 도저히 그게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안 보이고 도저히 찾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갈래도 절벽 쪽이니까 그런 위험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숲속에서는 넘어진 박 씨가 산비탈 아래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느낌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간다든지 또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잘 지각이 안 되죠. 오빠야! 금방 있었던 오빠야! 사람이 없어졌으니 참으로 기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오빠야! 없는데! 저쪽으로 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 여기 있었어요. 순간 마정주 씨는 신랑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이쇼! 들었습니다. 아이쇼! 오빠야! 못 찾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신고해. 갔다 올게요. 네. 빨리 좀 와서. 마정주 씨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어머니죠. 아무래도 제가 같이 저 때문에 데리고 나갔는데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이제 나중에는 나대요. 나는데 최고 걱정은 신랑 생각밖에 안 나죠. 계속 불러대고 막. 여보세요. 119죠? 야, 7호 광장 있는데 내요. 사람이 남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좀 어디서. 7호 광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리 안 옵니까? 우리 오빠 없잖아. 올긴데. 신고한 지 5분 만에 부산 중부소방서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없어진 거. 아, 사람이 없어졌다. 네. 어디입니까?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 여기입니까? 아, 우리 신랑 좀 살려주세요, 아저씨. 반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한번 봅시다. 오빠야. 자, 조심하시고. 아니죠. 지금 만지고 조용하십시오. 제 대원들이 지금 추적하고 있으니까 곧 조치하시는 거니까 잠깐만 집중하시고. 없어졌답니다. 그 자리에서 어디론 그 종적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듣고 이 요구제자가 현장에 보통 당시 있었다면 있을 텐데 저희들이 도착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바로 그 부분을 전방 반경 한 30m를 거의 다 돌렸는데도 찾아봤는데도 전혀 그런 흔적이 없고 사람의 흔적이라는 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 빨리 갑시다. 예, 빨리 갑시다. 저도 갈게요. 아,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구조대와 운전기사 이 씨는 5-60m의 가파른 해안 절벽을 따라 내려가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거기 누구였어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들립니까? 거의 한참을 수색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 누워 있어요. 야, 찾았구나. 그래갖고 대원들한테 요구자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나중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요구자가 아니고 거지들 거지가 누워 자는데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쪽에는 없다 그 여자분 이야기하니까 아 이왕이면 우리 저 해변가까지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 좀 더 밑으로 예 해변가까지 한번 다시 한번 뒤집어 그래 밑에 한번 찾아보 있어 해변가 쪽으로 아이 우전으로 아이 연락해가지고 아이 가보시죠 빨리 좀 찾아주세요. 해변까지 내려가 보기로 하고 대원들은 다시 2차 수색에 나섰습니다. 아유, 오빠야 제발 살아있어라. 들립니까? 들리면 제가 할게요. 찾으시다가 없다고 그러시대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아마 죽었을 거라고 그까지는 안 내려갔을 거라고 자꾸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찾을 거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전 또 한 번 더 좀 실망 아니면 절망 비슷하게 해가지고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산비탈 내려온 구조대가 해변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사람 아니 제가? 맞네요. 사람 맞는 거지? 빨리 가. 빨리. 가자.
찾았습니다. 한 시간이 넘는 수색 끝에 구조대는 해변에 쓰러져 있는 박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봐요, 이봐. 죽은 거 아닙니까? 네? 이봐요, 저기 차요. 확인해봐. 선장님, 지금 숨으십니다. 숨으십니다. 대원들은 우선 박 씨의 생사부터 확인했습니다. 인사불성이었죠. 인사불성 상태에서 의식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경계통에 저 꼭지를 꼬집어서 비틀어보고 또 호흡을 하나하나 귀에 코를 대가지고 또 한번 해보고 그 맥박 같은 거 집어봤죠. 집어보니까 살아있는 거는 분명한데 아, 의식이 없었습니다. 비탈을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박 씨의 등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은 다른 부위엔 별다른 부상이 없었습니다. 여기 엉망인데. 어쨌든 열이고 따잖아. 여기 열이고. 여기 열이고. 요 구자 발견. 아, 요 구자 발견 사체. 아, 발견됐습니다. 아, 걱정 마시고. 저들은 고막 곧 구체에 올라올 겁니다. 자. 됐나? 아, 이해 가지고는 안 되겠어. 아, 예. 자. 이렇게. 어떻게 이제는 살아가지고 살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몸이 온전한가 안 한가 이제 그 걱정이 되대요. 사람이 욕심이 또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아, 정신 차리세요. 날은 어둡고 길이 가파라 산 위로 박 씨를 데려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부상이 그리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대는 박 씨를 앞뒤에서 부축하며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사람만 있어달라고 빌던 마정주 씨는 큰 부상 없이 돌아온 신랑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두 시간여에 걸친 힘겨운 구조는 새벽녘이 되서야 끝이 났습니다. 야, 저 사람 저 당 한번 갈라다 진짜 정당할 뻔했다. 천만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저도 좀 더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댕기풀이를 유난스럽게 치렀던 박흥만 씨와 마정주 씨는 열흘 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 동산에 올라와서 친구들이 뭐 하고 있니? 결혼 후 마정주 씨는 남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봉 있다면 이렇게 잡니? 이렇게 잡니? 이렇게. 이렇게 잡지? 탈출물이가 사용해. 우리나라. 이들 부부는 이제 절대로 헤어지는 일 없이 나란히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장단에만 탈출물 줄까? 사실은 그 길은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니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지금 길이지만은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는 그쪽으로 거의 가는 일이 없습니다. 설사 가더라도 이제 좀 긴장된 마음이 생기고 근데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제 소주 같은 건 지금까지 거의 안 마셨습니다. 맥주도 이제 한두 잔 마시고 그런 편이죠. 정말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그 전까지는 신랑한테 좀 제가 좀 튕기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안 만나고 막 그런 적도 많은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생각도 운전은 잘해줘야지 하는데 또 생활하면서는 또 그게 생활이니까 또 어떤 때는 막 좀 투닥거리시거든요. 그래도 그때 이후로는 정말 신랑한테는 정말 잘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지도 7년. 비록 작은 가게지만 고생 끝에 장만한 이곳에서 저와 아내는 우리 딸 형경이와 함께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일구의 도움을 받은 것은 지난해 9월 21일이었습니다.
예정일을 보름 앞두고 조현옥 씨는 마음이 바빴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 밑반찬이며 이것저것 준비해둘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낚시 가려고요? 저 새벽이나 올 테니까 푹 쉬고 있어. 다녀오세요. 그래. 늦은 나이에 가진 첫 아이라 해산일이 가까울수록 조현옥 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딴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아이고 낚시도 안 되는데 들어갑시다 하니까 그분도 낚시가 안 됐거든요. 그게 예감이라는 게 있나 봐요. 12시 반쯤 됐을까 조현옥 씨는 배가 아파오기 여보.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저녁을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그런가? 계속 아프면 이따가 첫배 타고 나가보자고. 한밤중 섬에는 산부인과도 없고 인천으로 나가려면 배가 뜨는 아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2시 반경부터 이제 배가 살살 아프니까 저는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들락날락 계속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3시 반 돼서 애기 아빠를 깨웠죠. 여보. 여보. 아직도 아파? 좀 누워봐. 저 지금 몇 시야? 이거 큰일 났네. 이 시간에 배도 없는데. 여보세요? 예, 저거 산부인과죠? 예, 저 우리 아내가 예정일이 보름이나 남았는데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내와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벌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니던 인천의 산부인과면 어머니한테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산부인과로 빨리 가보라는 겁니다. 여보세요? 예, 거의 파출소죠? 예, 저 우리 집사람이 임신 중인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러는데요. 예. 그런데 섬 안에는 산부인과도 없고 하도 답답해서 동네 파출소에 문의를 했더니 119에 도움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 여보세요? 예, 그 소방서죠? 예, 저 용의도 을왕인데요, 여기는. 예. 그 영종도에 그 구급차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시 기다리세요. 소방실에서는 용의도와 이 따위는 영종도 소방파출소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영종, 구급출동, 구급출동, 용의도, 을왕리 해석장, 쉼터. 새벽 4시. 영종 파출소 대원들이 을왕리로 출발했습니다. 영종도에서 송 씨 부부가 사는 용의도 을왕리까지는 3, 40분 거리. 구급차가 도착하려면 멀었지만은 마음이 급해진 송 씨 부부는 미리 밖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지금 좀 어때? 괜찮아요. 참 이상하네. 갑자기 아프다가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혹시 애한테 이상이 생긴 거 아닐까요?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 부부는 아기를 낳기 전에 오는 진통인지도 몰랐습니다. 영종도까지 가서 배를 구해봐야지 뭐. 자, 이리 기대. 근데 차가 왜 이렇게 안 와? 미치겠네 정말. 결혼 생활 6년 동안 하면서 애가 안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그 예정일보다도 한 보름 이상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도 불안했고. 차가 오네. 구급차가 송 씨 집 앞에 도착한 것은 새벽 4시 반이 넘어서였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뭐예요? 네, 진통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12시쯤 됐어요. 그럼 초산입니까?
현장에 도착해 보니 사무는 그렇게 급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천으로 후송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영종은 8시 30분이면 배가 끊기기 때문에 보호자께서들은 어떻게 인천으로 이송할 수 있나 걱정들 하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판단하기에 아기를 낳기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 이때부터 임산부 이송을 위한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너무 태평양 06 지금 산모를 영종도 선착장에 지금 이송 중이니까 소방장 출동시켜주고 중앙구급차 올미도 1부대에 대기시켜주기 바람. 소방정, 구급출동, 구급출동, 영종도 선착장 앞 구급출동. 인천 연안부두에서 소방정이 영종도로 향했습니다. 태평양, 여기 도우노. 여기 태평양. 영종 6시 그 선착장까지 도착하는데 몇 분 정도 소요되는지 확인 좀 해줘봐요. 영종도 선착장까지 5분 있으면 도착됨. 5분, 사실. 뒤이어 산부인과까지 이송할 담당할 구급차도 월미도 선착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영녀석 인천까지 나갈 대표님을 수배해 주기 바람. 선장님이십니까? 밤늦게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영종 소방파출소에서는 다른 배편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보. 이거 피해요. 숨을 길게 쉬었다가 뱉으세요. 하나. 선착장으로 오는 동안 조씨의 진통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저 지금 인천으로 가는 배가 있을까요? 지금 인천항에서 소방장이 출발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방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배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무로 이송 중 통증이 점점 심하여 산부인과가 없는 성민은이라도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중 안에 도중에 가다가 출산을 하면 예전에도 제가 그 앰뷸런스에서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준비는 완전히 다 하고 있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구급차가 영종 선착장에 도착한 시각은 5시 10분. 왜 아직 안 오지? 소방장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보이는데요. 배가 원래 아직 멀었어요? 예? 네? 곧 올 텐데요. 저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데요. 예, 곧 올 거예요. 저희 누가 오는데요? 저 우리 선장님 아니세요? 산모 어디세요? 섬에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백마우 선장이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고 소방장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송씨 부부와 대원 하나가 배에 올랐습니다. 좀 나? 송씨 부부를 태운 배가 선착장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방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저걸 타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 환자가 너무 급해서 지금 월미도로 배편으로 이송 중. 지금 여기. 소방장은 송씨 부부를 태운 배가 월미도 선착장까지 무사히 도착하는지 지켜보면서 호위해 주기로 했습니다. 추운 날씨 아니에요. 그 새벽이니까 야 소방장 왔다 가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걱정으로 했던 거예요. 야 월미도 가면 이거 참 이 새벽녘에 이게 택시가 있을래나 뭐 했을래나 그러고 걱정을 했는데 1부대 딱 도착하자마자 그 저 199급대 해갖고 그 차가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반가울 수가 없죠. 선착장에서 기다리던 구급차는 송씨 부부를 태우고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로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6시. 을왕리에서 영종도로 그리고 배를 타고 인천 월미도로 다시 병원으로 1시간여에 걸쳐 이루어진 숨가쁜 이송 작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후 마침내 조현옥 씨는 무사히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이라는 말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안은 대대로 딸이 귀했으니까요. 42살이라는 나이에 뒤늦게 귀한 딸을 얻고 보니 세상에서 나만이 어여쁜 아기를 차지한 느낌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아기를 볼 때마다 아 제가 제 아이하고 가장 어려울 때 나무 도움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도 이 다음에 커서 남한테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아기로 키우고 싶어요. 얼마 전 송영남 씨는 의용 소방대원이 됐습니다. 그날의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은 송 씨의 마음을 소방서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여줬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현경이에게 이 모든 얘기를 들려줄 참입니다.